오늘 점심엔 밖에서 가볍게 한끼하자 이런 말 자주 하실 텐데 이제 가격이 가볍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 김밥과 라면에 이어 이번엔 햄버거까지 값이 올랐습니다. 업체들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올라서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올려도 너무 올렸다는 반응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버거킹은 대표 햄버거와 사이드 메뉴 12개 제품 가격을 100원씩 평균 1.6% 올렸습니다. 맥도날드도 지난달 27개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까지 4% 올렸습니다. 인상률이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롯데리아와 KFC는 지난해 말 주요 메뉴 가격을 각각 5.8%, 5.9% 올렸는데 KFC는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 인상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맘스터치도 지난달 18개 제품 가격을 최대 7% 올렸습니다. 햄버거 업체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조금씩 올리는 게 있으니까 확실히 어떨 때 딱 보니까 햄버거 가격이 아, 이렇게 비쌌었나 햄버거가. 소비자 단체는 물가 상승률이 1.9%인 대비해 햄버거 가격 인상 폭이 너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맘스터치의 경우 가맹 점수가 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7.7%로 다른 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영업이익률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맹 점주들한테도 또 파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부담으로 다 안게 되는 거죠.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일단 올리고 보는 업체들의 행태가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